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은 모두 8월 말에 들이닥쳤습니다. 올해는 이런 여름 태풍 대신에 가을 태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게 10중 8구라고 하네요. 이현경 기자입니다. 순간 최대풍 속에 초속 51.8m로 역대 다섯 번째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볼라벤. 볼라벤이 지나가기 무섭게 이틀 뒤 초속 43m의 태풍 덴빈이 또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들 태풍은 모두 지난해 같은 시기 한반도를 핥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태풍이 잠잠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 14개 가운데 절반은 해상에서 소멸했고 절반은 중국 대륙으로 진로를 잡아 우리나라를 피해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태풍이 만들어진 수는 6개로 예년과 비슷한데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없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이 한반도의 태풍 영향이 가장 많은 달이기는 하지만 예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 진로를 막고 있어서 현재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어제 필리핀 마닐라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15호 태풍 콩레이도 북상하고 있지만 일요일쯤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올해 여름 태풍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대신 가을 태풍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태풍이 10개 정도 발생하고 이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경입니다.